자, 우리가 창세기 3장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은 이죄 지은 인간, 이 자기가 방금 에덴의 동산에서 만드신 그 인간을 어떻게 대하여 주시는가?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은 이 창세기 2장에서 나는 너희들에게 100% 모든 선택의 자유를 너희들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이다.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맡긴 하나님이다. 정말, 그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그렇죠. 모든 나무는, 물론, 동산 전체에 있는 모든 나무는 선악과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선택대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만약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죽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선택하지 말아달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택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말라는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는 말은 인간이 한 선택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모든 선택의 자유를 100% 주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인간은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만 먹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여자는 하나님이 모든 선택을 준다는 그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마치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 양 그렇게 오해해 버렸습니다. 물론 사단이 여자를 아주 간교하게 속였습니다. 어떻게 속였나요? 하나님은 모든 이 에덴의 동산의 모든 과일을 마음대로 선택대로 먹으라고 한 말씀을 거꾸로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참말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좋은 먹기 좋은 맛있는 이런 과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도 먹지 말라고 그랬다. 제가 거꾸로 뒤집어서 간교하게 물어보는 바람에 여자는 이렇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것도 못 먹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못 먹게 한 거는 선악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먹고 싶을 때마다 허락을 받아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 즉,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반응을 해서 결국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은 마치 조건적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인간이 잘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사랑하고, 아니면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했고 또 사단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이제 그 여자도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했다는 말은 생명을 거부했다. 생명을 거부하면 그건 죽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런데 이 지금 사단과 여자는 둘 다 무조건적 사랑 곧 그 생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서 자기들이 계속 살아있는 상태를 보고 죽지 않는다. 즉 하나님과 분리되어도 생명을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도 안 죽는다. 하라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니다. 라는 그 생각에 일치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은 결국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았고, 그래서 그거를 그 창피를 숨기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는 즉. 하나님에게 자기들이 있는 그대로를 안심하고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니까 얼마든지 노출시킬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없어지고 뭔가를 숨기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위선적인 관계가 되어버렸다. 정말 진정한 솔직한 자기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그런 관계를 신뢰관계라고 그럽니다. 즉 여기 보면 자기들의 부족한 부분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볼 때는 부족한 것 하나도 없는데 자기들이 자기를 볼 때 아 이거는 좀 가려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더 나아 보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 좀 위선적인 어떤 노력이 시작되게 되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변하도록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나니까 그냥 그 생각이 하나님이 조건적이면 우리가 뭔가 가려야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날이 서늘할 때 자 3장 8절 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예. 자, 이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마음 푹 놓고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그 동산으로 오시는 소리를 들으면 이 두 남녀가 야 우리 하나님 오신다. 그래서 너무나 정말 그 신혼 부부의 젊은 부부가 이제 아기를 낳았을 때 여러분 아빠가 퇴근해서 보면 아빠 오신다. 이렇게 팔짝팔짝 뛰는 그런 모습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로 뭐를 가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보여주기 싫은 부분을 가리더니 또 자기들끼리도 보기에 거북해서 가리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오시는데도 막 반갑게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맞으러 나가는 그런 사랑은 없어져 버렸어. 그렇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었는데. 예. 그래서 그렇게 반갑게 하나님을 맞으러 나가던, 그 두 남녀가 나무 사이에, 예,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조건적으로 오해한 결과로 그들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꾸 그래서 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일부 세미나에서 계속 여러분이 정말 계속 반복적으로 배웠던 게 뭡니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유전자는 생각에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생체 전자파, 뇌파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키고 결국 우리의 생체 전자파가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변화시킨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무엇에 지배를 받는다? 영적 에너지에 지배를 받는다. 지금 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아담과 이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 그 아무 조건 없이 해주시는 사랑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왜곡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조건적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나님 말잘 들으면, 시킨 대로 들으면 사랑하시고, 안 들으면, 벌 주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왜 숨습니까? 참, 하나님이 먹지 말란 걸 우리가 먹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래도 벌 주실 것 같아. 그래서 숨었다, 이 말이야.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두려움, 하나님이 무서워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 내지 않는다? 성 내지 아니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시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시지 아니하시고 또 요한 1서 4장 잠깐 보실까요? 자,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어. 지금 아담과 이브는 두려움이 생겼어. 결국은 왜 그래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서 하나님의 오시는 기적을 듣고 숨었다. 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 사랑으로 오해한 그런 현상이다.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 즉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어쫓는다.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다. 하나님께서 100% 선택의 자유를 줘놓고는 하나님이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안 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벌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사건, 네가 내가 선택하는 것대로만 선택을 하면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면 나는 벌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두려워진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아직도 두려운 점. 지금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두려워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먹지 말란 거 뭐 먹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벌 주실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 사랑으로 오해해 버린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내가 쫓긴다. 두려움이 없어진다.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두려움도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걸 먹었다고 해서 너희들 혼좀 날래? 너희들 내가 두렵게 만들 거야? 이래서 벌을 주신 게 아니라 죄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조건적 사랑으로 오해한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거 참 이제 정말 하나님으로서는 정말 마음 아픈 그런 그래서 이렇게 전혀 두렵지 않던 하나님이 두려워진 이유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오해하게 됐다?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된 것이다. 이 핵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벌 줘야 돼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것들이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구나. 이것들 혼 좀 내줘야지. 혼내러 오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지금 이 인간을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등을 돌려버린 인간을 이렇게 지금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걸 거북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만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오셨을까요? 다시 어떻게 하시기 위하여?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은 오해를 받고 계세요. 어떻게 오해를 받고 계세요? 인간들이 그 남자와 여자 아담과 이브는 이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지금 뭘 해야 하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가리고 하나님 오실 때 숨고 벌 받을까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자, 결국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이게 우리가 이렇게 가릴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뭐예요?
아니구나. 두려운 분이 아니구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 우리가 먹지 말라는 걸 먹어서도 하나님은 벌 주러 오신 분이 아니구나. 이제 이거를 다시 깨닫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조건적 사랑으로 다시 재연합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해버렸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 말은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거부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으로 어떻게 죽은 것이다. 이대로 계속 가면 인간은 결국 죽어서 인간은 본래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 것이다. 예. 네. 자, 그러면, 그러면 이 회복은 뭐예요? 아, 하나님은 그렇게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모든 선택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몰랐구나, 그거를 오해했구나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열매를 따 먹었을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가지고, 얘들아, 너희는 내가 만들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을 주기 위하여 만든 너무나 나에게는 귀한 존재야. 자, 그러니, 내 사랑은 너희가 오해한 대로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무조건적 사랑이야. 나는 너희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지금 피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와 다시 새롭게 어떻게 다시 만나서 옛날 관계로 그 무조건적 사랑의 관계로 돌아가고 싶어. 라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아시겠죠? 자, 과연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하나님이실까? 우리가 구절 다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자기가 만드신 아담과 이브가 그렇게 자기를 오해했고 자기를 왜곡시켰고 그래서 자기를 자기의 사랑마저 오해해가지고 지금 마치 벌주러 온 것처럼 생각해서 이 자기를 반갑게 맞이하지 못하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서 형벌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아담과 이브를 이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오시면서 뭐라 그래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여기 보면 네가 어디 있느냐? 너의 위치가 어디냐? 지금 아담이 있는 아담과 이브가 있는 위치는 어디예요? 생명이에요, 사망이에요?
사망입니다. 그렇죠. 사망, 그러니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 겁나고 거북하고 그래서 생명을 피해서 지금 두려움으로 숨어 있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자기들이 선택한 곳이 바로 사망이야.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그것은 생명이신, 생명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곧 그 생명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한 결과로 그들의 위치가 사망이야.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반대로 조건적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생명을 받지 못하고 지금 사망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사망에 거하고 있는 그런 인간을 성경은 죽은 자라고 그럽니다. 생명에 거하지 않으면 사망이죠. 그래서 죽은 자, 그 죽은 자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된 거다, 지금. 드디어 인간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다. 말 안 들으면 우리를 벌 주신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래서 저는 옛날에 성경을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이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창세기 3장 9절이 너무너무나 궁금했어요. 그 당시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열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9절을 읽을 때 이렇게 읽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계실 때 네가 어디냐? 요것들이 말이야 내가 와도 반갑게 마중도 안 나오고 어떻게 숨어서 열받아도 안 받아요. 열받아 하나님이 오시면 마중을 나오고 반갑게 맞이해야지.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만드신 이 아담과 이브는 반갑게 맞이하지도 않고 숨어버렸어. 참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우리가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보면 본래는 따옴표가 있어요. 이렇게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따옴표. 그런데 우리 한국 성경 구식 성경은 이 따옴표를 다 없앴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 거다. 그렇게 그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걸까? 근데 아닌 것 같아. 그럼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 아담과 이브가 나무 뒤에 숨었을 때 그 하나님은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어디 숨었는지 다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알죠. 다 알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어딨냐고 불러. 여러분 이게
소위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마치 지금 아담과 이브가 어디 숨어 있는지를 모르는 분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요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예. 네. 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얘기할까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여러분, 꼭 이 성경이 이렇게, 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목소리로 화가 난 목소리일까? 아니면 어떤 다른 뜻으로 아담을 부르면서 다 아시면서 어디 숨어 있는지 다 아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아마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저 뒤로 돌아가 가지고 숨어 있는 뒤로 가지고 이것들아 여기서 숨어서 뭐하냐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는 아시지 않았어. 다 아시면서도 어디 있느냐? 그 심정,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는데 글만 읽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다 알면서 뭐 동산 나무 뒤에 숨은 거 알면서 뭐 어디 있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읽어질 수가 없죠.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저는 그래서 글자만 읽어버리면 이게 말이 안 되죠. 다 아시는 분이 어딨냐?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제가 알고 싶었어. 저는 항상 옛날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내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다른 무슨 신학적 지식, 뭐, 교리적, 뭐,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 그거를 꼭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를, 그렇게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꼭,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 뜻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아주 아름답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어느 날,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그 손님이,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때 우리 집에는, 제 딸들이, 9살, 8살, 그 다음에 우리 막내 아들이 4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뉴 스타트를 금방 시작해가지고 아주 철저히 엄격하게 건강식을 시켰습니다. 네. 철저히 엄격하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집에서 라면 먹으면 큰일 났어, 제가. 그냥, 왕창
그냥 야단을 치고 그랬어요. 그리고 초콜릿 같은 것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우리 애들이. 근데 그 손님이 데리고 온 꼬마가 아 초콜릿을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와서 혼자서 이렇게 야금야금 먹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얼마나 초콜릿이 먹고 싶었겠어요. 이 아빠가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먹으면 야단치고 막. 그런데 이제 그 꼬마가 그걸 갖고 왔으니까 좀 얻어먹고 싶어가지고 가서 세 놈이 다 가가지고 손을 내밀었는데 이 꼬마가 네 살짜리 꼬마가 그 누나 딸 둘이는 안 주고 남자애 우리 막내 아들한테만 초콜릿을 나눠준 거야. 아시겠죠? 그랬더니 누나 둘이가 또 이제 막내 동생한테 가서 나눠 먹자. 그랬더니 얘가 막 급해가지고 입에 다 틀어넣어버렸어. 그러니까 누나 둘이가 어떻게 할게? 아빠한테 잃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누나들이 씩씩거리면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아빠. 우리 그 꼬마애가 초콜릿을 가지고 왔는데 그 우리 막내 아들의 이름이 데이빗이었어요. 아빠, 데이빗이 초콜릿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럴게? 우리는 안 먹었다. 나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누나 둘이가 동생 혼나라고 아빠한테 잃으면 아빠가 혼낼 테니까 그래서 자기들 초콜릿 못 먹은 분풀이 하려고 아주 나빠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빠한테 와서는 뭐 그래? 우리는 안 먹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데이빗은 나쁘고 못됐고 우리는 착하죠? 뭘 착해요? 그렇죠? 아빠한테 혼나게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딸이 둘이고, 이제 맨 막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 그 녀석이 너무너무 이뻤어.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그래서 탁, 그래서 데이빗은 어딨냐? 그랬더니 누나 둘이가 하는 말이 아빠 침실 그게 목욕탕 안에 들어가서 숨었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아, 그 내 사랑하는 그 귀여운 막내 아들이 지금 두려워가지고 아빠가 무서워서. 숨어서 그 목욕탕 안에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생각하니까 그 녀석 그 아까운 유전자 꺼질까 안 꺼질까요? 유전자 꺼지고 지금 면역력이 지금 약화되고 있고 자 얘를 빨리 이 사망에서 구원을 해줘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른 척하고 불렀습니다. 데이빗! 데이빗! 네가 어딨냐? 영어로 하면 Where are you?죠. 그렇죠? 예, 이것도 Where are you?입니다. 예, 네가 어디서? 모르는 척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방 침실 목욕탕 쪽으로 갔어요. 그 제가 이제 가니까 이 자식이 여러 고 목욕탕 안에서 움츠리고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야, 이 자식 유전자를 빨리 켜줘야지. 아빠가 찾아간 게 뭐예요? 이유가? 유전자 켜주러 갔어. 아빠가 벌 줄 거라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 아, 아빠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쁜 내 아들 빨리 유전자 켜줘야지. 그래서 목소리도 훨씬 더 가볍게 David, where are you? 어디 있어? 그러면서 아빠하고 야구해야지. 아, 그러니까 이 자식이 목욕탕 안에서 꾸물꾸물 하더니 문을 쓱 열어요. 그래서 제가 오, 네가 여기 있구나.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그랬더니 이 녀석이 가끔 피곤하면 여기 와서 쉰대. 야, 초콜릿 먹었다. 죄를 지었다는 말은 안 해. 여러분. 근데 이 녀석이 사실은 초콜릿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 가만 보니까 이 자식이 그냥 누나들이 뺏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막 왕창 왕창 한꺼번에 다 먹어가지고 배가 아픈 모양이야. 그 배를 이렇게 움켜쥐고. 오, 여기서 가끔 쉬는구나. 아, 여러분. 그러나 얘가 아직도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하죠. 왜? 자기가 초콜릿 먹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숨기고 있고, 아빠가 그 사실을 알면 벌 줄 거라. 누나들이 틀림없이 고자질 했을 거다. 라고 생각하니까 저하고 그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죠. 그래서, 데뷔 나와봐. 그렇게 나오는데 이렇구나. 배가 아프구나, 배가. 그러면, 그러면 아빠가, 부엌에 가서 그 숟가루 물 타가지고 올게. 그래서 왜 배가 아프지? 옛날 제가 하나님을 몰랐었더라면 뭐라 그랬게? 너 초콜릿 먹었지? 그러니까 배 아프지. 빨리 불어. 그거를 정죄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결코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죄를 누가 책임질? 저요? 자기가 책임지지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신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아주셨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숟가루 물을 타와서 마시게 하고 누워. 그래서 그 소파 위에 누워가지고 제가 이제 그 배 아빠가 배 만져줄게. 그 얘는 아빠가 초콜릿 먹은 거를 자기가 초콜릿 먹고 이렇게 그 알레르기 때문에 배탈이 났다라는 것을 아빠가 알만도 한데 누나들이 얘기했을 텐데 아빠가 정죄하지 않아. 네. 그러면서 아빠는 그 배 아픈 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 그래서 숟가루 물도 타주고 그다음에 아픈 배도 만져주고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아들 마음을 놓이게 하려고 노래도 불러줬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 예수 사랑하심은 이런 노래 있죠. 따라라라라라라. 그래서 그 노래 따라라라라라라. 그 녀석이 감동을 받았어. 저를 이렇게 쳐다보듯. 그러더니 아파. 배가 많이 났어. 그러더니 이 자식이요. 저를 곱게 안더니 아빠, 아빠 사랑해. 그러면서 뭐라 그러게? 아빠,
나 초콜릿 먹었어. 여러분. 그래서 이 아빠가 벌 줄까봐 회개하는 것, 초콜릿 먹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초콜릿을 먹었고, 내가 초콜릿 먹은 걸 아빠가 다 알면서도, 아빠는 나를 벌 주시지 않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면서 배 아프게 된 것을 낫게 하려고, 이렇게 아빠가 애를 쓰는구나. 라는 그 회개를 해. 먹었으면 먹었다. 그래. 이런 사랑이 아니라, 아빠는 아무 회개도 강요하지도 않고, 이미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 배도 만져주고 할 때, 이 꼬마는, 우리 집 꼬마는, 아빠, 나, 초콜릿 먹었는데, 그래서 아빠가 이제 만져줘서 이제는 안 아파. 아빠 사랑해. 다 여러분. 그거를 제가 그렇게 해서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창세기 3장 9절을 제가 다시 봤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렇게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딨냐 하는 이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다. 어디서 이것들이 숨기는 왜 숨어? 이런 뜻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반갑게 마중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숨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화를 내시지 않고 결국 끝까지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들과 그 옛날 같은 관계, 두려워하지 않는 관계, 숨기지 않는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려고 그런 회복, 그런 관계의 회복을 여러분 구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 잘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거 이거 잘 지켰기 때문에 예, 저는 천국에 보내주시는 거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 지켰고 안 지켰고 간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아도 먹지 말란 거 이렇게 먹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화내시지 않고 나를 미워하시지 않고 나를 그냥 버려 두시지 않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구나? 무조건적 사랑이 맞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려워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버리고 다시 너무너무나 자연스러운 관계, 그 정말 다시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간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저 우리 식대로 조건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냐 이것들아.
잡히면 혼날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지 마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아차 잘못 읽으면 두려운 말씀, 화난 말씀일 것 같아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잘못 오해한 결과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아, 하나님 화나셨겠지,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아 주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를 깨달을 때 여러분의 유전자가 착 켜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은 너무너무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죠. 그 속에 생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를 느끼시고 깨달으시면서 여러분 꺼진 유전자가 켜지시고 치유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